간주곡 제2마개의 전주, 현우의 피치카토와 작은 부기 행진곡 풍의 리듬을 짧게 연주하고, 파고은 제2마개에서 호세가 부르는 알카라 용기병의 소박한 민요풍의 선율 악보 9. 악보 9를 연주하며 곡은 지단조로 시작된다. 곧 지장조로 바뀌어 잠시 목관과 현우의 대화가 계속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최초의 선율이 쓸쓸하게 클라리넷으로 연주되고 낮고 약하게 파곳이 반주한다. 곡은 더욱 음을 약하게 하고 주요 선율은 비제 특유의 수법에 따라 차례로 목관 악기를 일주하고 이윽고 현우의 최약음의 피치카토로 꺼져가듯이 끝난다. 제2막 세빌리아의 거리 성벽 근처의 릴리아스 파스티아 술집 제12번 집시의 노래 막이 오르면 카르멘은 동료 프라스키타와 메르세데스와 함께 술이 거나하게 취한 손님 상대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집시 여자들이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고 있다. 안단테노 쿠아지 알레그레토 2단조 4분의 3박자 현을 하프의 리듬 위에서 두 개의 플루트가 3도로 선율을 약하게 연주하는 이국적인 음악 악보 10. 악보 10이 이 특수한 술집의 화사하고 이상야릇한 분위기를 잘 전하고 있다. 이윽고 카르멘 일어서서 괴상한 음악 소리에 집시들은 들떠서 춤을 춘다. 악보 11. 그리고 집시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트랄랄라 악보 11호 악보 11호 기세 좋게 흥을 돋구며 프라스키타 메르세데스와 함께 셋이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점차로 템포가 빨라지고 강도를 더해가는 이 곡은 이 장면에 적절할 뿐 아니라 전막을 통해서 특히 이국적인 냄새가 짙다. 이 노래는 반복할 때 외에는 카르멘이 혼자 부르는데 동료 두 사람과 교대로 노래할 때도 있다. 이윽고 폐점의 시간이 되어 술을 마시러 와 있던 스니가가 돌아가면서 여자를 꾀는데 모두에게 거절당한다. 그래서 그는 카르멘에게 호세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마지못해 돌아가려고 한다. 제13번 합창. 그때 투사 만세의 떠들썩한 환성 속에 그라나다의 인기 있는 투사 에스카밀리오가 위기양양하게 등장한다. 스니가도 발을 멈추고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제14번 쿠플레 투사의 노래. 에스카밀리오는 일동과 건배하고 알레그로 모데라토 4분의 4박자의 관현악의 전 합주에 의한 힘찬 유니천우의 전주에 이어서 투의 용감한 모습을 노래한 유명한 투사의 노래 악보 13. 악보 13을 부른다. 후반 F장조의 토레아돌 준비를 갖추고의 선율은 전주곡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악보이 모두가 함께 노래한다. 이 선율은 에스카밀리오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나타나는 곡이며
카르멘이 자살당하는 장면에서도 투구장 속에서 힘차게 합창된다. 관현악이 연주하는 숙명의 테마와 얽혀서 멋있는 극적 효과를 올린다. 에스카밀리오의 퇴장, 그는 카르멘의 이름을 묻고 농담을 건뒤 토레아도르의 선율에 따라 일동과 함께 퇴장하고 카르멘과 그녀의 동료 셋이 남는다. 거기에 밀수 입자의 패거리 단 카이로와 레멘다트가 나타나 오중창이 시작된다. 제15번 오중창 알레그레토 비보 디장조 16분의 6박자 악보 14. 단 카이로와 레멘다트는 좋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플라스 기타와 메르세데스는 두말 없이 찬성하나 카르멘은 지금 당장은 못한다고 거절하고 자기는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여 동료들을 놀라게 한다. 악보 15. 이 대목에서의 카르멘의 노래와 동료들의 놀라는 표정은 실감이 난다. 유명한 이 오중창은 밀담을 주고받는 분위기로 코믹한 요소도 있어 재미있게 들리나 빠른 속도로 노래하는 다섯 사람의 호흡이 일치되어야 하는 앙상블이다. 이어 카르멘은 오늘 밤은 안 되지만 내일은 같이 가겠다고 말하고 사랑의 상대는 자기를 돕고 대신 감옥에 들어간 군인이라고 고백한다. 제16번 칸초네타, 그때 멀리서 호세가 알카라의 용기병, 악보 9. 악보 9의 선율을 낮게 부르면서 온다. 단 카이로는 용기병을 우리 패로 끌어들이라고 말하고 카르멘만 남기고 옆방으로 물러간다. 카르멘은 찾아온 호세를 반가이 맞이하고 위로한다. 제17번 이중창. 카르멘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서 호세를 곁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캐스터네츠를 손에 들고 랄랄라 하고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하고 춤춘다. 이것이 알레그레토 비프레짱조 4분의 4박자의 캐스터네츠의 노래와 춤, 악보 16. 악보 16으로 알려져 있는 곡으로 현의 피치카토와 캐스터네츠만으로 노래된다. 카르멘이 기분을 내어 춤을 추고 있는데 멀리서 귀영을 날리는 나팔 소리, 악보 17. 악보 17이 들려온다. 그것을 들은 호세는 카르멘을 중지시키고 귀영 나팔 소리가 들린다, 들리지 않는가 하고 말한다. 카르멘은 음악이 없어서 싱거웠는데 마침 잘 되었다고 기뻐하고 캐스터네츠를 치면서 계속 춤을 춘다. 호세는 마음이 조급해져 카르멘을 말리고 병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바이올린의 강한 연주, 2 옥타브 이상의 상승 음계로 음악이 일변한다. 카르멘은 내가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데 그러기냐고 크게 노하고 가려면 가세요 하고 칼과 모자를 내던지며 변명하는 호세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 춤에서 노여움으로 바뀌는 이 장면은 참으로 극적이다. 노래와 동자, 관현악이 한 덩어리가 되어 극음악 작가 BJ의 뛰어난 재능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난처해진 호세는 카르멘 내 말을 들어봐요 하고 고 현우의 트레몰로와 함께 연주되는 관현악의 숙명의 테마에 따라서 품 속에서 꽃을 몇 송이 꺼내고 유명한 꽃의 노래 악보 18.
악보 18을 노래한다. 안단티노 D 플랫 장조 4분의 4박자. 그대가 던져준 이 꽃을 밤낮으로 감옥 속에서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카르멘을 만나고자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감옥 생활을 했다고 호소한다. 진정이 넘치는 감동적인 명가로 호세오의 노래 중 가장 들을 만한 노래이다. 최고음 B플랫 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 곡조가 일변한다. 카르멘은 그것이 참말이면 함께 산으로 가자고 집요하게 조른다. 두들기는 것 같은 관현악의 화음에서 호세는 도망병은 될수 없다고 이별을 고하고 나가려고 한다. 그때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 호세는 몸을 숨긴다. 제18번 종곡. 찾아온 것은 대장 스니가였다. 그는 호세를 보자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호세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칼을 빼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투를 한다. 카르멘의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밀수입자들의 손으로 대장 스니가는 붙잡혀 밖으로 끌려나간다. 호세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밀수입자와 한패가 되고 만다. 그를 동지로 맞아들인 일동은 크게 기뻐하고 산 저쪽으로 가자고 말하며 거칠 것 없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사는 제멋대로의 생활을 구가한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8분의 6박자로 소리 높여 합창하는 가운데 제2막이 끝난다.
Le corrigideur n'étant pas bien disposé à mon égard, je ne sais pas pourquoi. Je le sais très bien, moi. C'est parce que ton auberge est le rendez-vous ordinaire de tous les contrebandiers de la province. Oh, mon officier. Enfin, nous avons encore l'appel de ton d'aller passer une autre, hein. Vous y viendrez avec nous, n'est-ce pas, Alain, hein? Non, nous restons ici. Comment vous ne viendrez pas? C'est impossible. Mercedes. Je regrette. Frasquita. Ah, je suis désolée. Hein? Mais toi, Carmen, je suis bien sûr que tu ne refuseras pas. Je refuse. Si mon vœu, parce qu'il y a un mois, j'ai eu la cruauté de t'envoyer à la prison. À la prison? Je ne me souviens pas d'être allée à la prison. Je le sais bien que tu n'y es pas allé. Le brigadier ayant jugé à propos de te laisser échapper et de se faire dégrader et emprisonner pour cela. Et ce pauvre garçon est redevenu simple soldat? Oui, et il a passé un mois en prison. Il en est sorti? Depuis hier seulement. Ah, tout est bien puisqu'il en est sorti, tout est bien. À la bonne heure, tu te consoles vite. Et
qu'est-ce que c'est que ça? Et qui promène-t-on? Il faut le faire venir, nous voyons dans son honneur, je vais l'inviter. Laisse-nous dormir, Vespasia, et faites-nous apporter de quoi boire. L'amour est pas tant. Oh, et alors.
Messieurs les officiers, je vous en prie. C'est bien, nous partons. Dis-moi ton nom et la première fois que je frapperai le taureau, ce sera ton nom que je prononcerai. Je m'appelle Car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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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bien, Carmen. Si je m'avisais de t'aimer ou d'être aimé de toi, qu'est-ce que tu me répondrais? Je répondrais que tu peux m'aimer tout à ton aise, mais que quand être aimé de moi pour le moment, il ne faut pas souche. J'attendrai alors et je me contenterai d'espérer. Il n'est pas défendu d'attendre, mais il est toujours agréable d'espérer. Écoute-moi, Carmen. Puisque tu ne veux pas venir avec nous, c'est moi qui, dans une heure, viendrai ici. Ici? Oui, dans une heure, après l'appel. Je ne vous conseille pas de revenir. Je reviendrai tout de même. Nous partons avec vous, Torero, et nous nous joindrons au cortège qui vous accompagne. Des ballons, mais nous aurons besoin de vous pour autre chose. Ah. Nous avons cette tête une affaire. Dites-nous, madame, dites-nous. Elle est admirable, ma chère. Mais nous avons besoin de vous. Oui, nous avons besoin de 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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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yons, la raison s'est consumée.
J'ai encore mon honneur de soldat, et déserter me semblerait un grand crime. La lime, je la garderai comme souvenir de toi. Quant à l'argent... Tiens, il l'a gardé. Hola, Lila Spastia. Hola, nous mangerons tout. Tu me régales. Et apporte-nous des fruits confits, apporte-nous des bonbons, des oranges, et apporte-nous de tout ce que tu as, de tout. Tout de suite, mademoiselle Carmencita. Tu m'en veux alors. Et tu regrettes de t'être fait mettre en prison pour mes beaux yeux. Quant à cela, non, par exemple. Vraiment? Oh, l'on m'a mis en prison pour monter mon grade. Mais ça m'est égal.
Parce que tu m'aimes. Parce que je t'aime. Parce que je t'adore. Je paie mes dettes. C'est notre loi à nos autres bohémiennes. Je paie mes dettes. Ils mangeront de tout. De tout. Tu croques le bonbon comme un enfant de 6 ans. C'est que je les aime. Ton lieutenant était ici tout à l'heure avec d'autres officiers. Ils nous ont fait danser. Et tu as dansé? Oui. Et quand j'ai dansé, ton lieutenant s'est permis de me dire qu'il m'adorait. Carmen! Qu'est-ce que tu as? Est-ce que tu serais jaloux par hasard? Certainement, je suis jaloux. Eh bien, si tu le veux, je danserai pour toi maintenant. Pour toi tous. Si je le veux, je crois bien que je le veux. Où sont mes castagnettes? Qu'est-ce que j'ai fait de mes castagnettes? C'est toi qui me les as prises, mes castagnettes. Merci, mais si je suis sûre que c'est toi. Ah, en voilà mes castagnettes. Je vais danser en vos bras et vous verrez, Seigneur, comment je sais moi-même accompagner ma danse. Mettez-vous là, Don José. Je commence. Je crois Dieu me pardonne, car ma vie, je l'aimais.
Mon Dieu, c'est là. Je fais ce pas de pas. Oh mon Dieu, c'est la lucarde. Je ne suis la chose de Dieu.
C'est une promesse.
Passez devant sans vous faire prier. Passez devant sans vous faire prier.